따미옹마입니다. 오늘은 아주 친숙한 어디서 많이 보던 초록색 때밀이 갖고 왔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때밀러 목욕탕을 못 간지도 오래돼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이게 수세미라서 거칠거칠거칠하니 때를 이걸로 밀어도 될것 같아요. 수세미를 써도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초록색하고 흰색 두 색깔밖에 필요 없어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이 아니어도 다른 색깔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떠보세요. 초록색이랑 흰색이랑 해서 두 색깔 썼거든요. 전 요번에 야광색 하고 싶어서 야광색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야광색이라서 흰색으로 하면 표시가 안 나서 요 색깔로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깔. 저희 항상 필요한 6호 고바늘, 가위는 꼭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작은 사슬로 할 거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 여기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돌려주고 사슬 2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20개. 여기 밑에 20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한길긴뜨기 뜰 건데요. 여기 를 동그랗게 뜰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요 양쪽에 한길긴뜨기 요 양쪽 끝에 세 개씩 뜨고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위쪽에 밑에 쪽에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사슬 세개 뜨고 여기는 요 코에는 세개뜰 거니까 이거 일단 하나 여기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두개 빼고 그래서 여기 돌아왔을 때 여기서 하나 더 떠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 다시 두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빼주시고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도 두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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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개 빼주시고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코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쪽에 양쪽 끝에 여기 세 개씩 뜨기로 했죠. 한 코에. 그래서 여기도 한길긴뜨기 요한 코에 모서리니까 세개한 여기에 한 코에 모서리니까 세
두께 뜰게. 한 길 김뜨기 세 개. 하나 떴죠? 다시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해서 두 개 떴죠? 같은 코에 다시 넣어서 두 개 빼주고 두 개 빼주고 해서 세 개, 세 개 떠주시고 다시 이 반, 여기 떠졌으니까 반대쪽으로 가서 한 코에 하나씩 이 선은 같이 뜰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그 옆에 가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길 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길 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김뜨기 옆에 코에 다시 한 길 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그 옆에 코에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그 옆에 두 개 빼고 두 그 옆에도 다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그 옆에도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다시 그 옆에도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한 길 김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요 맨 마지막 코에 아까 한 길 김뜨기 두 개 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마지막 코에 세 개 떴죠. 여기도 세 개 떠줘야 돼서 한 길 김뜨기 맞아 그래서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했죠? 그래서 여기 기둥코 했던데 세 번째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한 길 김뜨기 계속 뜰 거니까 기둥코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를 계속 뜰 건데 계속 떠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아홉 단 떠야 되거든요.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해서 아홉 단. 여기는 아까 세 개 떴죠? 이미 세 개 떤 데라서 그냥 여기 다 코를 늘릴 게 아니라서 다 그냥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이렇게 뜨는데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뜨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뜨고 빼뜨기 하고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김뜨기 뜨고 빼뜨기 하고 해서 아홉 단을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단 뜨고 왔습니다. 다 완성된 것 같죠? 끝에 여기 흰 선 요거 두 개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여기 아홉 단 우리 떴으니까 흰 선 이제 우린 하얀색이 아니라 요 색깔은 하얀색은 표시가 안 나서 요 밤 색깔로 하겠습니다. 여기 색깔 바꿔야 되니까 잘라주고 우리 이제 짧은뜨기 할 거거든요. 짧은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는 한 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이 실처리는 따로 안 하고 같이 뜰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확실히 흰색 아닌 걸로 하니까 확 표시가 나죠. 흰색은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색깔 진한 데는 흰색이 오히려 표시가 납니다. 예, 너무 길게 남았으니까 이건 좀 자를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두 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두 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에서 여기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두줄 사이에 녹색도 하나 뜬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 두 줄로 보이는 거예요. 연달아 뜬게 아니라서 이것도 잘라줍니다. 다시 야광색으로. 그래서 다시 야광색으로. 여기도 짧은 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는 한 코. 기둥코는 한코 떴으니까,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선처리는 따로 안 하고 같이 뜰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밑에 색깔하고 똑같이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이 색깔도 똑같이 이렇게 짧은 뜨기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이제 한줄 됐죠? 한줄더 떠야 되니까 이거 잘라줄게요. 색깔 다시 바꿔서, 다시 색깔 바꿔서. 우리 또 짧은 뜨기 할 거니까 기둥꾼 한 코. 그래서 선처린 따로 안 하고 같이 뜰 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선처리 따로 안 하고 같이 떠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기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 잘라줄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두 줄, 두줄다 떴으니까 여기 한길긴뜨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색깔 바꿔서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꾼 세 코. 하나, 둘, 세 코. 세코 떠주시고, 이건 선처리는 따로 안 하고 같이 뜰게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옆에도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좀 긴데 여기가 이렇게 되게 짧죠? 되게 짧죠? 그래서 한단더 떠야 돼요. 여기 일단 우리 한 바퀴 돈거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한길긴뜨기 또뜰 거니까 기둥코 하나, 둘, 세개 떠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안개긴 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기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 이제 끝났으니까 잘라줄게요. 자 여기서 빼주시고 꽉 잡아다니시면 묶이거든요. 그래도 찜찜하니까 한번 살짝 묶어주시고 똑같은 색깔 있는 쪽으로 아무데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고 잘라줍니다.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에 흰색 이렇게 떠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야광색에 이렇게 선 틀리게 해서 이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주황색이나 뭐 다른 색깔로 바꾸셔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떠보시는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때밀이 한번 떠보시고 선물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